내 남자 아니고서는 연락 안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1년 됐어요? 제 남자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굳이 뭐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상담에 보러 오셨어. 아, 진짜로? 우리 막 가족 다 있는데 엄마도 계시고 하는데.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바리바리 사서 선배가 올라오셨죠. 아, 선물까지 사드리고. 아, 왜냐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아니, 일주일 먹은 것 같아요. 아, 잠깐, 해명 안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시고요. 배성재 예체. 아, 그렇다. 너무 오랜만이다. 오른쪽 배성재, 왼쪽 홍진아. 네가 언제 그렇게 하는 적 있어? 아니, 오랜만이라고. 이 함께 하는 오빠 오랜만이다. 이미지, 우리 한 1년 넘지 않았나? 우리 1년 됐어요? 안 좋은 건데. 성재 형 관심도 없어져. 아니, 우리 1년 안 됐어. 위랑 1년 안 됐지. 1년 안 됐나? 기억 속에 지워버렸구나. 아, 1년이 이제 돼간다. 어, 딱 1년이야. 그 중간에 우리가 본 적 없잖아. 그치? 그치, 볼 일이 없지. 아. 아, 너무 끊는 거 아니니, 그렇게? 아니, 우리 친한데? 어색하네. 친한데, 그치? 지금 제작진들이 진땀 흘리고 있네. 아, 우리 친해. 제작진들 모공이 넓어졌어요. 시작은 홍진호였으니. 아, 우리 진짜 친해. 지금 세 번 얘기했어, 이 짧은 1분 동안. 세 번 얘기하니까 슬슬 불편해진 상황인데. 영영 몇 살이지? 34인가? 일부러 알고 물어보는 건데? 34? 몰라. 34? 나보고 34시라 그런가? 응? 아. 녹음 시작하지 그냥. 나 29. 다 따놓고. 나고요? 따놓고. 아, 아직 20대야? 아직 20대지. 아. 저거 34살이냐 그랬어. 경추가 아직 뻐근해. 듣다 보니까. 이괄호가 아닌가요? 10. 오늘은 장예원 아나운서와 콩진호의 만남. 리벤지 매치가 성사되는 날이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그 불편해하거나 또 저는 불편을 즐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척추가 뻐근할 정도로 냉기가 흐르고 있어요. 어,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 정도인가요? 왜? 난 전혀 몰라 지금. 뭐라고? 뭐 왜 이렇게 연기하지 마. 그대가 만든 일. 나? 난 뭐했지? 그대가 만든 일. 예언이 여우예요, 여러분. 장복수 부르라고 하네, 장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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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복수 웃긴다. 어, 신냉전을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응? 일부러 어색한 척 하지 마. 왜? 나 전혀 안 어색한데, 왜? 저희 진짜 친해요. 진짜. 그래서 언제 시작하죠? 할게요. 물이야, 뭐야, 이거. 커피야, 오빠. 마셔도 돼. 아, 물 드릴게요. 안에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네, 왜 그래? 마시기 싫게 됐는데, 이게.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분의 회전이 워낙 빨라 여우짓을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장폭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분입니다. 장예원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뭐 칭찬인가요 뭔가?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어, 장예원 아나운서는 저희 장예원 아나운서요? 네, 대신 진행도 해줬었고. 네. 어, 자, 동물농장 누나 반갑다고 하신 분 있고, 어, 예원이 누나도 귀여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배디도 귀여워요도 왔고요. 그거는 있었어요. 아니, 사실 섭외 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좀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 그건 그렇고,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래야 되는데, 쉿!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아, 저는 사실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송 프로니까. 네. 쉿! 네. 이럴지도 몰랐어요. 쉿! 네. 코난인 줄. 네. 자, 홍진호 씨와 오랜만에 만남을 또 가졌는데. 네. 아, 상당히 어색하고 좀 불편한 기류가 느껴집니다. 네, 계속 편했거든요? 본인만 편하다? 아, 저는 편했는데, 뭐, 우리 폭스께서는 불편하신가요? 저 용어를, 네. 어, 고만 써주시죠. 이 오빠 방송 잘하네.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아니, 저 되게 기분 좋게 왔고, 일단. 아, 편하게 하시라고요. 저는 앞감정이 없어요, 네. 홍진호 씨한테. 진짜 친하면 굳이 막 꼬박꼬박 매일 연락 안 해도 편안하잖아요. 그냥 그런 사이인데. 홍진호 씨가 맞을까 봐 안경 쓰고 왔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안경을 빼고 왔다라고 미리. 이렇게 찌르면 되겠네요. 준비했네. 아, 걸렸나요? 네. 아, 역시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하시네. 아. 홍진호 씨는 그때 발언에 대해서 네. 좀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장폭스라는 게 네.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좀 귀여운 별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여우잖아요. 여우라는 뜻인데 뭐라는 거야? 아니, 그게 범인 여우. 물어봐요.
들어봐요. 네. 여우라는 게, 아, 정말, 오빠 하면서 뭐 밥 사주세요 하면서 이런 자주 하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예은이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일이, 좀 그렇게 만나면 되게 친한데, 막상 안 보잖아요? 그럼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완전 이렇게 했다가, 치고 빠지는 게 완전 여우다. 오늘 싸우는 게. 그런 의미로 기억 얘기한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 저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재밌었고, 저도 나중에 그거를 되게 유머 코드로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장박스.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네. 아니 당연히 남자친구 아닌데 밥 사주세요 이런 것도 웃기지 않아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락을 너무 많이 하고 그게 더 전 원래 내 남자 아니고서는 연락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당연히 벽을 친 거에 대해서 오빠가 되게 서운했었나 보다. 자 콩무르기라고 하신 분이 아니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배성재 씨가 너무 진짜 현실 웃음으로 너무 좋아하면서 웃는 게 처음엔 되게 우리 선배 되게 배기 싫다, 배기 싫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배기 싫다. 그거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 배기 싫다. 배가 문제다. 홍진호 씨한테 혹시 별명 하나 지어주실 거 있나요? 홍진호 씨요? 네. 아, 굳이 제가 홍진호 씨 별명을 왜 갑자기 저기요 제 남자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굳이 뭐 아,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마피아 게임에서 피 튀기는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심리 싸움 이런 거 근데 작년에 잘 하시나요? 아니 제가 마피아를 태어나서 다섯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 홍진호 씨가 저 게임 알려주다가 네. 짜증이 폭발했던 짤들이 돌았었거든요. 네. 컴퓨터로 하는 건 보니까 손가락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건 느꼈는데 그 예원 씨의 성격이나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순간 변신이 빠르니까 뭐래?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마피아 게임에 작년에 나와서는 홍진호 죽이고 시작할 것 같아요. 경기 승패와 관계없이 아, 무조건 저 찍지 마세요. 무조건 홍진호만 그냥 저 형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저 찍으면 안 돼요. 네. 자, 아, 저 형 오늘 혀가 길다라고 홍진호 씨한테 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 분량? 어, 벌써 마피아 게임 한 3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배성재 씨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인간으로서 마피아 네? 게임에 임하는 심리 갑자기? 심리 아니 배성재 아나운서는 사실 진짜 비밀이 많은 아나운서거든요. 팀내에서도 아.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홍진호 씨는 알아서 뭐 설명이 없어요. 아 소리가 없어 아까부터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그럼 저 강아지 뭐요? 강아지 얘기해도 돼요 여름에? 강아지 얘기해도 돼요? 강아지가 왜 나온 거죠? 아까 하고 싶었던 강아지 얘기를 지금 하겠다. 하세요. 지금 초니창에 하라고 얘기 지금 왔습니다. 아 예원이는 방송 편하게 하자. 우리 여름이 귀여워요. 아, 완전 귀여워. 상자 한번 보러 오셨어 우리 아, 진짜로? 아니, 집에 가려던 건 아니었고. 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 막 가족 다 있는데 엄마도 계시고 하는 왜 솔직히 아 분명히 엄마 계시는데 성재 선배랑 이제 연경 언니랑 오셔서 강아지를 보고 가셨어요. 거기부터 다시 할게요. 아 잠깐 해명 안 하고 끝내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개 보러 왔다고. 그래 개 보러. 아니, 연경 아, 아나운서 연경이랑 아나운서. 연경이랑 예원이랑 셋이서 강아지를 구경하러 아파트 근처로 와라. 왜 애기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출하고 난 1층 놀이터에서 보거나 이럴 정도였는데 갑자기 연경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머니도 계신데 어떻게 올라가니? 세 번 정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바리바리 사서 선배가 올라오셨죠. 아, 선물까지 사드리고? 아 왜냐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슈퍼에라도 가서 많이 일주일 먹은 것 같아요. 부의 상징 엑설런트. 여러분 예, 작년 아나운서 어머니 굉장한 미인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실. 아니에요. 우리 엄마랑 저랑 진짜 닮았죠. 닮았어요. 아, 동생보다는 미인이시라고 하니까 닮았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때려도 됩니다. 아, 저 지금 되게 손 이렇게 자, 이거 쥐고 있는 거예요. 흉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먹 쥐고 있는 겁니다. 작년 아나운서 여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 네. 본인이 태어난 걸 7월 14일. 와! 이야! 아니, 본인 아이디에다가 박제를 해놓고 안 외울 수가 없고. 예. 맞아요.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놓고 막 그래요. 아, 예. 훌륭하네요.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는 단어와 지시어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피아가 게임 끝나기 전에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해? 아, 행동이 아니었나? 정신 아, 도현이 행동을 하고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고. 아, 그때부터 행동을 해야 되는 건줄 알았어. 해명됐어. 아, 행동인 줄 알았어. 약간 지금 정신 나가. 아, 저는 지지난주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 그거 봤어요. 뭐요? 좋아하시던 모습. 저요? 지지난주 맞나요? 지지난주 조현 씨랑 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한 번만 만져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홍진호 씨는? 그지. 예. 예. 저희 손을 잡으세요. 저희 지금. 저랑 같이 하시... 팀을 맺는 것 같아요. 근데 공매 걸려요. 저는 진짜 홍진호 씨 같거든요. 홍진호 씨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는 아무 반응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아, 오늘 폭탄을 두 개를 안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시한폭탄이 몸에 이렇게. 아, 너무 재밌네. 저 지금 게임 끝났어요. 왜요? 진짜 나중에 알려줄게요. 왜요? 저만 믿어요. 저 잘 맞추거든요. 전 우승자, 진짜로. 아니, 전 우승자는 필요하지 않아요. 알 없는 안경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찔러봐도 되나요? 아, 본인은 왜? 확인 중인지, 자기가. 찔러봐도 되나요? 네. 좀 깊이 찔러도 돼요. 네. 하나 됩시다, 이제. 뭐가요? 저랑 한, 같은 편 합시다. 뭘 같은 편 합시다? 재현 씨가 보기에는 네. 지금 누가 좀 더 범인에 가까워가지고 가깝기 때문에 누구랑 편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홍진호 씨랑 편 먹기 싫은데. 아, 왜! 성재 씨가 범인 같아요. 아니, 그냥 감정적으로. 왜 제가 면을 범인 같죠? 그냥 왜 제가 범인 같아요? 파트너를 오래 한 경험으로써. 저랑 파트너 오래. 오래 했죠. 그렇죠. 우린 척하면 척이잖아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랑 편 먹을래요? 어! 아, 어때요? 눈빛. 아, 왜! 아, 진짜! 얘 눈빛 어때서 여러분! 제 눈빛 이상해요? 오늘 마피아는 진짜 제가 느끼는데, 우리 곰돌 형님. 곰돌 형님? 곰돌이 형님? 아니, 원래 범인은 말이 많아요. 아, 진짜 왜 그러냐! 아니, 진짜! 그러면은 전 정했습니다. 누구로요? 범인! 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자, 제가 거짓말할 때 습관을 알고 있습니까? 거짓말할 때 습관이요? 네. 성재 선배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감출 때 느낌을 알긴 알거든요. 뭐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은 안 나요. 그래요. 이런 느낌. 저 진짜 입사일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입사일에? 이거 진짜? 입사일에 가장 머리가 아프다는 그 비교감이 나고. 그동안 방송 굉장히 편하게 한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 없었나 봐요. 작년 아나운서의 특징이 있는데 춤을 출 때 정말 단순한 특징인데 춤을 춘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하다? 네, 작년 아나운서랑 정말 그 소위 원 플러스 원으로 네. 진행을 많이 같이 해봤는데 작년 아나운서는 제가 많이 봤잖아요? 춤을 추고 있죠. 네, 춤을 춘다는 것은 편한 것이다. 마음 편해요. 네. 굉장히 편할 때 분장해서 이 짓을 합니다. 네, 이 짓이요. 세상 단순한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걸 연기했을 리 없어요. 지금 방금 무의식 중에 나온 이 춤 동작은 시민일 가능성이 좀 있다. 아, 작년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즐겁다 까르르. 아까 그 동작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아나운서의 시민의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곰돌이라고 한 거. 곰돌이? 네. 아, 그거는 그냥 원래 평소 약간 별명이 있으시니까. 저 무슨 곰돌이라고 부른 적 저는 없는데요? 저를 북극곰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있고. 예? 아, 주식은 아나운서가. 약간 이제 곰의 형상돼가지고 그렇게 좀 별명 나왔었거든요. 배성재 아나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언제였는지. 저요? 네. 아, 저 생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았어가지고. 생일이 작년 아나운서도 한참 많아서. 그때 뭐 하셨어요? 생일에? 그때 진짜 혼자 있었어요, 그냥. 아, 뭘 맨날 혼자 있어요? 아, 작년 아나운서는 곧. 작년 아나운서는 곧 서른이죠? 얘기하려는 거죠. 성재 선배가 차를 딱 타더니 저에게 네. 나는 서른이 됐다라는 책을 딱 건네줬거든요. 아하.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서른이 됐구나 느꼈어. 배성재 생일 왜 물어봤냐? 괜히 슬프잖아 라고 하시면서. 아, 저도 좀 슬프네요. 그리고 나이가 중요합니까?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작년 아나운서는 생일의 한 90% 이상은 그래도 행복하게 보냈죠? 저는 거의 생일날에 일을 했고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딱 20대 마지막 생일에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던 운동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배성재 아나운서가 선물 준 거예요. 아, 진짜로? 딱 그 신발을. 근데 제가 운동화를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딱 그 운동화를 사준 거에 너무 놀랐는데 손에도 운동화 사줬더라고요. 아, 저기 미담 불편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안 하려고 네. 했는데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그 신발은 제가 그 전생일 때 아, 그러고 네. 보니까 작년 아나운서가 신발을 사준 적이 있어서 아. 저도 신발로 갚아주자. 네. 그래서 예쁜 걸 골랐을 뿐인데 하필이면 또 사고 싶었던 거라고 하니까. 근데 좋네요. 성재 선배는 배성재 아나운서는 좀 챙겨주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약간 운동화도 되게 세련되게 신을 수 있는데 약간 아재 느낌 나는 운동화 신고 이래서 좀 좋은 거 사줘야겠다. 근데 그 흰 운동화를 사드렸는데 아. 너무 잘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아, 뼈 때린다고 하지 마. 진짜 되게 시간 지날수록 돋궈 놓인다고 하지 마. 챙겨주고 싶은 스타일. 제가 맨날 차라리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사드리겠다고 센스가 없어서 그만 얘기하시고 아니, 저 요즘 진짜 뜬금없는데 네? 저 요즘 강아지 성대모사 할 수 있거든요?
오늘까 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시어가 개소리입니까? 밥을 빨리 달라고 할 때 이제 내는 소리가 있어요. 네. 해도 돼요? 아 해도 되죠. 여쭤볼게요. 아, 채팅창 작년 그냥 오늘 토크하고 싶다. 마피아 게임 관심도 없다고. 네. 밥 달라고 할 때 스스로 흑역사를 지금 창조하고 있어요. 하나요? 하나 끝이에요? 네, 이게 다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저는 대성재. 저랑 방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저의 지금 평온한 이 느낌을 눈빛으로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저의 이 그 키 없이 맑은 이 눈빛을 지금... 모르겠습니까? 아, 전 예. 그걸 떠나서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범인은 네. 홍진호다. 아니 잠깐만. 갑자기야. 아 잠깐만. 믿어보라고요 아까. 알았어. 알았죠. 사람이 그렇게 변신하고 쉽게 보내면 안 돼요. 만변하면 안 돼. 네.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자, 과연.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아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안 봐야지. 저는 마피아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지시호가 지시호 뭐예요? 아 그래 국민정을 어떻게 했어? 네 아니 저는 또 한 번 느꼈는데 네. 아 홍진호와 장려원의 이런 방송 호흡은 기가 막힌다. 아 뭐 했다고 지금 갑자기 매지가이 매지가이? 네 매지가이 때도 좋았잖아요. 매지가이 때 장려원 아나운서의 그 열받은 표정. 우리의 네. 방송 호흡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네. 고정으로 뭔가를 해도 좋겠다. 팟캐스트 네. 할래요? 자, 작년에선 춤추고 개흉내내고 웃었더니 30분이 나왔습니다. 꿀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서는 아직 에피소드를 못 풀고 갔어요. 준비해온 것들을 다음에 나와서 풀고 가는 걸로. 아, 너무 짧아요 시간이. 아 패튼 나와서 못 털고 가서 아쉽다고 하는 여자 게스트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 또 봐요. 우리 유인언락 다시 안 해? 망했잖아요. 네가 좀 얘기를 해봐. 이거 힘이 어딨어? 우리 너무 도레미 아니에요? 도레미라니? 아니 그런 비싼 거야? 아니야. 뭐야? 아니, 여기, 뭐야? 아니, 키, 여기서. 키 얘기한 거지? 우리 너무 이렇게 일자로 쓴 것 같아서. 나기 전까지 얘기네.